어쩌다 한번 오는 저 배는 7월 26일 개봉한 베를린, 베테랑, 모가디슈를 연출한 유승환 감독의 2023년 신작 밀수입니다. 1974년 서해안의 어촌인 군천에 해녀인 조춘자, 엄진숙은 진숙의 아버지가 모는 어선 맹룡호를 타고 다른 해녀들과 함께 바다에서 물질을 합니다. 하지만 근처에 세워진 화학공장의 폐수 탓에 채집한 해산물들은 죄다 상한 상태라 사실상 매일 허탕을 치고 있었죠. 다른 어선을 통해 밀수를 진행하던 브로커 삼촌은 엄선장에게도 밀수를 권유하고 줄곧 거절하던 엄선장은 결국 곤궁함을 이기지 못하고 해녀들과 함께 밀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어려운 건 일절 없어! 전복 대신에 상자 건지는 거야! 삼촌 이거 해서 얼마나 벌어? 제주는 우리가 부리고 돈은 다 삼촌 똥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지? 나 치질이라 집어넣지도 못해. 해외의 밀수업자가 바닷속에 빠뜨린 물건을 해녀가 물질로 건져 전달해주는 중간책 역할을 하면서 군천에는 돈과 활기가 돌고요. 해녀들도 새 옷을 사거나 트럭을 새로 장만하는 등 금전적 여유가 생깁니다. 브로커 삼촌은 이 기세로 큰 건수를 하자고 하지만 엄선장은 범죄에서 손을 떼고자 단호히 거절하는데요. 아, 노인네 갑자기 또 왜 저러신다니. 맨날 불안해가지고 일 그만둬야 된다고 노래를 불렀잖아. 근데 바다에 물건부터 던져놓으면은 아버지도 모르는 척하기 힘들지 않겠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다 나는. 나 14살 때부터 식모살이 하면서 배운 게 돈 없으면 죄라는 거야. 제발 좀 독해지자, 어? 아버지한테 내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할게. 이렇게 춘자가 진숙을 설득해 이들은 덥석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요. 이번에 밀수하는 건 무려 금괴로 춘자도 엄선장을 설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용물에 대해선 비밀로 하고 마지막 밀수품 물질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상자를 배로 끌어올리는 순간 선원 장도리의 실수로 상자가 떨어지며 박살나 내용물이 드러나고 말았죠. 금괴라는 위험한 물건을 밀수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엄선장이 노발대발하는 그때 밀수를 검거하는 세관계장 이장춘이 세관선을 타고 나타납니다. 해녀들과 선원들은 다급히 밀수품 상자를 버리고 엔진 시동을 걸며 닻을 끌어올리지만 하필 닻이 바위에 걸린 탓에 올라오지 않죠. 이를 급히 끌어당기던 진숙의 남동생 진구는 장력과 함께 끊어진 닻줄에 맞고 기절해 바다에 빠지고 엄선장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다급히 바다에 뛰어들지만 폐 그물에 다리가 걸린 나머지 엄선장과 진구 부자는 배의 모터에 갈려 사망하고 맙니다. 순식간에 아버지와 동생을 잃은 진숙이 혼절하고 세관원들이 해녀들을 체포하는 사이 뒤쪽에 숨어있던 춘자는 혼자서 몰래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해녀들은 밀수 혐의로 징역을 살게 되고요. 책임자인 엄선장이 이미 사망했고 주동자인 춘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진숙이 주범이 되어 6개월 정도만 징역을 산 다른 해녀들과 달리 진숙은 2년 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진숙은 면회온 다른 해녀들과 대화를 하는데요. 밥은 먹은 거예요? 얼굴이 반쪽이 됐네. 다들 어때? 괜찮아? 다들 뭐 6개월씩 살고 집에 갔더니 집안꼴 개판돼 있지 뭐. 춘자 그건 살았는지 죽었는지 춘자가 세관에 우릴 찔렀다는 소문이 돌아. 춘자가 혼자 사라진 걸 보니 춘자가 밀수신고 포상금을 노리고 세관에 찌른 것 아니냐. 도시에서 춘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본 사람이 있다는 등의 소문을 들은 진숙은 춘자에 대한 원한을 키우게 됩니다. 14살 때부터 식모살이를 하며 전전하던 춘자를 엄선장이 거둬서 딸처럼 키워줬기에 자매나 다름없던 진숙의 배신감은 그만큼 더 심할 수밖에 없었죠. 1977년 춘자는 서울 명동에서 밀수업을 하며 돈을 벌고 있었어요. 언니! 그건 왜 보여줘? 패튀김쇼에도 내가 안 넘긴 물건인데 이거. 어머! 언니 이 목소리 진짜 안 돼! 나 정말 난처해져! 아니 그럼 가져오지 말든가! 아니 미스조 누구네 갈 물건인데? 아유 몰라 몰라. 언니가 정회장님한테 다 설명해 그럼. 그런데 이때 단속이 떴다면서 난리가 나고 실내에 조명이 꺼져 깜깜해지더니 춘자는
어느 집단에 납치되어 있었어요. 야, 내가 우리 동네에서 보따리 풀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분몽 레베루가 다르잖아, 레베루가. 사람 묶어놓고 뭐하는 거야, 이거 쌍스럽게. 웃기고 있어. 여기서 내 목달 자신 없으면 당장 이거 풀고 말로 해, 말로! 그런데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리자 협박하던 이들은 여전히 춘자를 노려보면서 밖으로 나가버리고요. 끝판왕처럼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카메라가 그의 상체를 위로 훑으며 보여준 얼굴은 바로 조인성이었죠.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원래 잘생긴 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존잘력을 새삼스럽게 절절하게 체감했다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늑대의 유혹의 강동원 우산신, 관상의 이정재를 잇는 또 하나의 압도적인 등장신이 생겼다며 찬사를 받고 있죠. 나 누군지 알지? 어제 내려온 간첩도 관상사, 관사장님 알죠? 나랑 독대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얘기 들었지? 죽든지 병신이 되든지 아님 아예 한 식구 되는 거? 이래저래 계산하면 한 1800 정도 있어야 해결 가능하겠네. 아유 오빠! 그쪽이 나보다 누님이야. 하필 명동은 월남전 참전용사 출신인 전국구 밀수업자 권필삼 상사가 주름잡고 있는 구역이라 춘자의 장사로 인하여 손해를 본 권상사가 춘자를 납치한 거죠. 춘자는 허세와 아양으로 어떻게든 위기에서 빠져나가 보려고 하지만 권상사는 손해 1800만 원에 해당하는 담보를 내놓든지 목숨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춘자의 머리를 면도날로 찌르고 춘자가 피를 흘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1800 담보 잡아둘 게 있으면 그냥 갈 수 있고 없으면 여기 식구들 더 이상 피해보지 않게 그쪽 손목 발목 다 끊을 거예요. 권사장님! 우리가 무역업하는 사람들이지 깡패는 아니잖아요. 담보 있어! 담보 있다고! 부산항 막혔다며? 밀수 단속 강화해서 부산항 막힌 거 모르는 사람 있어? 계속해보셔. 내가 막힌 길 뚫을 수 있어. 사람들 주목 안 끌 만큼 조용하고 외향선 자망이 가능한 동네야. 이야, 그런 데가 있었어. 군천. 군천? 이렇게 춘자는 세관의 단속이 심해진 부산항을 대신할 루트로 군천을 뚫어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춘자는 이전엔 막내 종업원이었지만 지금은 다방을 인수해 마담이 된 고옥분을 찾아가는데요. 어서오세요. 어머, 이게 누구야? 세상에, 살아있었어? 다방도 인수하시고 성공하셨네, 우리 고마담. 여기 이게 다 자기서방 뺏긴 아줌마들한테 어? 머리끄덩이 막 이렇게 부어뜯겨가지고 그러고 만든 거잖아, 이게. 이거 봐봐. 여기 휑한 거. 네가 원래 머리숱은 좀 없지 않았니? 그나저나 언니 없는 동안 이 군천 바닥에서 언니 소문 더럽게 난 건 알고 내려오셨소? 나도 듣는 귀는 두 개야. 준자는 옥분을 통해 군천의 현황을 알게 되는데요. 해녀들은 징역을 사는 동안 각자의 집안이 풍비박산났고 특히 진숙은 아버지의 배인 맹룡무마저 저당이 잡힌 상황이라 밀수업자 우두머리가 된 장도리를 따라 여전히 밀수품 물질을 하고 있었죠. 이후 춘자는 장도리가 있는 나이트클럽 룸을 찾아가는데요. 옷깔이 좋아졌다. 촌대가 쏙 빠졌어. 요새 군천줄은 네가 잡고 있다며. 나 없는 동안 족본 많이 꼬아놓았더라. 아, 그 3년 만에 나타나서 지금 뭐 하는 거요? 권상사라고 들어봤니? 그 양반이 지금 군천에 물길을 뚫어달라 그러네. 이거 잘하면 부산보다 판이 커져. 춘자는 장도리를 통해 밀수 루트를 확보합니다. 군천 오야봉하고 탔어. 예전에 내가 부리던 애가 여기를 잡고 있네. 거래 조건은 뿜빠이. 권상사와 춘자의 사이는 점점 가까워지고요. 한편 진숙은 춘자가 장도리와 손을 잡고 밀수를 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춘자의 따귀를 때리죠. 진수 좋아졌냐? 진숙과 춘자는 서로 따귀를 때리면서 싸움을 벌이고요.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장도리네 일 받지 마. 알았지? 진숙은 장도리의 일은 받지 않도록 동료 해녀들을 단속합니다. 하지만 해녀들이 그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돈이 안 되는 빨래 같은 단순 노동 정도였고 결국 뱃일로 팔 한쪽을 잃은 남편과 갓난아기를 건사해야 하는 해녀 억척이가 상어가 나오는 지역에서 혼자 몰질을 하다가 상어한테 물려 다리 한쪽을 잃고 맙니다.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가라. 너 정말 사람들 소문만 믿고 나한테 이러는 거냐? 너 아니면 누가 세관에 찌르는데?
나 군천 오기 전에 식모살이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거 알지? 그 시절에 식모살이 하던 집주인은 나 강간하려고 달려들었어, 17벌. 그때 부엌에 있던 식칼로 얼떨결에 그 새끼 찌르고 도망쳐 나왔다. 내가 3년 전에 배에서 잡혀서 재판받았으면 그냥 끝나는 거였다고. 3년 동안 지어낸 얘기가 고작 그거냐?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이러지 말고 나랑 같이 일해! 이 자리에서 네 아가리 확 찢어버리고 싶은데 너랑 똑같은 년 될까봐 내가 참는다. 나 괴롭히지 말고 그냥 꺼져주라. 나 5분이네 다방에 있을 거야! 춘자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억척이의 수술비를 대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진숙은 억척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춘자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장춘은 부하 직원 김수복을 통해 춘자가 옥분의 다방에 머문다는 것과 춘자를 따라 권상사가 군천에 왔다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장춘이 이끄는 군천시 세관 직원들은 이를 일망타진하기 위해 밀수품 압수를 빌미로 다방에 쳐들어갑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데? 뭘 갑자기 왜 이래?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 거 몰라? 우리 같은 사람이 법을 뭘 알겠어? 아니 누가 필요한 물건 갖다 주면 우리도 다 돈 주고 사는 건데 밀수품 사고 파는 게 그게 다 탈세야 탈세.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내가 시키는 거 뭐든 다 할게. 춘자 여기서 지내고 있지? 네? 그렇게 생고생해서 겨우 이 다방 인수했는데 깜빵 가면 이거 이거 다 아까워서 어떡하냐? 이번 달 7일인가? 해녀들이 거북섬에서 뭔 물건을 건진다고. 7일 거북섬? 여기까지 영화 밀수의 주요 장면 소개해드렸어요. 70년대 가요들이 삽입곡으로 많이 등장했어요. 80년대생의 제 기준으로는 아는 노래가 반, 모르는 노래가 반 정도였어요. 초중반에 서사가 좀 늘어져서 지루한 감이 있었지만 유승환 감독의 영화답게 박진감과 타격감이 살아있는 액션이 훌륭했고 막판 클라이맥스에 바다의 시원한 청량함을 살린 수중 액션 장면도 아름다우면서 멋졌어요. 등장한 배우들의 연기, 특히 박정민, 고민시 배우에 대한 호평이 자자하고요. 김혜수 배우님이 맡은 춘자 역할은 감독이 의도하고 지시한 스타일의 연기라 영화의 분위기에서 좀 튀는 경향이 있어서 호불호를 좀 탄 것 같은데요. 덕분에 텐션이 끌어올려져서 통통 튀는 재미가 있었어요. 제가 극장에 밀수를 보러 갔을 때 실제로 40대 후반에서 60대 관객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1970년대를 정감 있게 담은 영화 속 분위기와 신나고 호쾌한 느낌의 70년대 가요 덕분에 저보다 훨씬 더 신나게 영화를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영화 밀수는 40대 후반에서 7, 80대의 중장년층 관객분들과 레트로 문화에 호감을 가진 관객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K-드라마 소개해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